하와이 산불 참사 지역에 34세대 규모의 노인주거단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곳의 노인들 상당수가 희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오이섬 라하 이나에 있던 노인주거단지의 생존 주민 샌포트 힐은 MBC 뉴스 인터뷰에서 이웃 가운데 누가 살아남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힐은 전체 34세대 주민 가운데 탈출한 사람은 단 3명만 알고 있으며 전에 들은 것까지 합쳐도 행방이 확인된 사람은 몇명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주거단지를 소유한 회사에도 전화를 걸어 봤지만 직원들에게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